미국이 세게 나오네. 한미 SMC 김정은 정권 종말 첫 명시. 미국 북한은 핵 공격 시 멸망할 것. 북한의 도가 넘은 미사일 도발에 한미 안보 협의회 SMC는 오늘 공동 성명에 처음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를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SMC 공동 성명이라면 1년간 동맹 현안을 결산하고 향후 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 거의 외교 문서에 준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문서에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은 이제 무언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발표된 SMC 공동성명의 원본입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을 포함한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일지입니다. 1985년 12월 12일 북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가입, 1993년 3월 12일 북한 NPT 탈퇴 선언, 2005년 2월 10일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 50킬로톤급 이상으로 북한은 수소탄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그러보니 2016년에는 무려 두 차례나 핵실험이 있었고 당시에 북한도 나름대로 상당한 각오를 하고 진행했을 듯합니다. 그 바로 다음해인 2017년에 6차 핵실험까지 할 정도였으면 미국도 상당한 첩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고 제재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번 7차 핵실험도 북한이 보란듯이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진은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인 38도스가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주변 사진입니다. 위성으로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을 보면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핵실험장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을 알렸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후 5월 25일 귀국길에 맞춰 북한은 동해상으로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는데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서 미국에 대한 도발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6월 4일에는 한미가 4년 7개월 말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했는데 당시 분위기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지만 북한은 보란듯이 다음 날인 6월 5일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 8발을 평양, 개천, 동창리, 함흥 등에서 동해상으로 35분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을 연속해서 발사하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놓고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7차 핵실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 북한은 1차에서 6차까지 핵실험을 통해 15킬로톤 정도의 원자탄과 수소탄을 미사일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제법 표준화된 핵탄두를 개발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경량화를 이루고 소형화시키 자신들이 보유한 무기체계에 좀 더 적은 양의 핵물질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소형 다탄두를 개발해 ICBM에 탑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1월 3일까지 북한의 무력 도발은 총 30차례 있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미사일 도발만 총 19회였습니다. 1월 5일 장안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한발 발사, 1월 11일 장안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M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한발 발사, 1월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두 발을 발사, 1월 17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테킴스 SRBM KN-24 두 발을 발사, 1월 25일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1월 27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KN-23 2발 발사, 쭉쭉쭉쭉 넘어가서 11월 달로 가면 11월 2일 평안북도 정주시 피형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 발사,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 발사, 한 발은 NLL 이남 탄차 휴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동서해안 일대에서 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및 SRBM 11발 발사,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격, 북한 동서해안 일대에서 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 6발 발사, 11월 3일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 발사,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 발사. 이렇게 막무가내식 도발은 처음인 듯한데 북한이 분명 7차 핵실험을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안에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큰 도발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